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볼륨페달을 네. 저희가 올려놨어요. 2020년 첫 볼륨페달이죠. 그렇죠. 엑소틱에서 제작이 되는 하이임피던스 볼륨 XVP 250K 일단 생긴 거 예쁩니다. 일단은 생긴 게 약간 볼륨 페달 느낌보다는 와우. 네네. 느낌이 좀 강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즈 자체가 일반적인 볼륨 페달에 비해 좀 많이 작은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부담 없이 네. 페달 보드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컴팩트한 사이즈와 완벽한 컨트롤을 제공하는 엑소틱의 하이 임피던스 볼륨 페달인 XVP250K는 보다 완벽한 사운드 제어를 위해 고품질 오디오 전이차기를 사용하여 전체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선명한 본연의 톤을 유지를 합니다. 살짝 지금 어렵게 설명을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볼륨 페달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볼륨 페달들은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네네네. 이 그런 부분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고 굉장히 양질의 볼륨 페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전 볼륨 페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맞아요. 발로 볼륨을 컨트롤 할 수 있되 대신에 이제 톤에 있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커브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든지 보통 요렇게들 그려지는데 아예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이 이제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볼륨 페달이냐 온오프 스위치냐 라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즘 나오는 이 엑소틱의 이 임피던스 볼륨 페달도 그렇고 다양한 볼륨 페달들이 많이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일반적인 볼륨 페달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링 끊어짐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나일론 미포 부싱 및 렉 피니언 디자인은 발 아래에서 매우 부드러운 볼륨 스윕을 생성을 한다라고 하네요. 내구성이 뛰어나 오랜 시간 사용해도 안심하고 연주에 몰입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인클로저는 대부분의 볼륨 페달 크기의 3분의 2 정도 사이즈로 작게 제작되어 작은 보드 및 서브보드 제작에도 아주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아까 은총 씨께서 잠깐 발로 이렇게 밟아 보셨는데 이 사이즈가 보통 작은 볼륨 페달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어땠었나요? 네, 뭐 그런 거 없었고 일단은 이제 형님께 설명 다 해주시면은 저희 한번 해보면서 네.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엑소틱 볼륨 페달은 하이 임피던스와 로우 임피던스가 동시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골드 컬러와 레드 컬러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100% 두 모델 다 핸드 와이어드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은 페달의 외관과 기능을 좀 살펴보고요. 내구성과 커브감 등을 확인한 후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들어보죠? 사운드. 뭐 이렇게 가야죠. 뭐 일단은 그냥 클릭 사운드 먼저 한번 들려주시고 네. 자 볼륨을 한번 손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클린톤을 좀 더 부스팅해서 네. 세팅해 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신경을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네네. 신경을 안 쓰고 초보다 물론 저도 발로 해도 초보지만 손으로 완전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초보들이 볼륨 페달 밟듯이 네. 네. 좀 더요? 그렇죠. 이번에 빨리 한번 밟아볼까요? 네. 쌍쌍쌍쌍 네. 이렇게 네. 더 빨리 할 수 있나요? 네. 쌍쌍 네. 네. 네 해볼게요. 그렇죠. 형님은 움직이실 때 어떠세요? 전혀 네. 굉장히 뭐랄까 균일하고요. 네. 느낌이 발로 밟아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네. 잘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볼륨 페달들이 너무 이게
단단해서 뭐야 왜 안 발표하다가 이렇게 확 밝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이제 헐거워가지고 왔다 갔다 심한 경우가 있는데 얘는 정말 딱 알맞게 고정이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게 가격대도 너무 좋고 네. 이게 지금 20만 원 딱 초반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대도 너무 좋은데 쪼트기 또 튼튼하게 만드는 걸로 그쵸.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는 일단은 자 여기서 테스트를 저희가 지금 짧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볼륨 페달을 거친 사운드와 네. 거치지 않은 사운드를 사운드. 한번 듣고 네. 올게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볼륨 페달을 이제 엑조틱 볼륨 페달을 거친 사운드입니다. 네. 지금 엑조틱의 볼륨 페달과 앰프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네. 볼륨을 높여서 네, 앰프 다이렉트입니다. 저희가 앰프에 다이렉트로 기타를 연결해서 사운드도 들어봤고요. 이 엑조틱의 볼륨 페달만 연결한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부정할 수는 없어요. 톤이 이 깎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이 볼륨 페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합격점을 주고 싶은 이유가 컴팩트한 사이즈와 자연스러운 커브감. 예, 커브감이 진짜 있기 좋았어. 때문에 이 약간의 손실을 보는 부분들은 어떤 볼륨 페달이나 마찬가지고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페달들 중에 그 부분까지 넘어선 페달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거의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가격을 더 투자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시든지 아니면은 요 정도 선에서는 저는 타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전에 나왔던 볼륨 페달들 이거보다 더 저렴하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정말 이제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요 정도 선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타협하고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여러분 그 20만 원 초반의 가격과 그리고 이제 높은 내구성 정말 이거 되게 뭐 굉장히 지금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아마 고장 날 일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놓칠 수 없는 그 발로 우리가 컨트롤할 때 느끼는 그 커브감 네. 일정하게 저희가 늘 이제 버즈비 TV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정하게 올라가는 커브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제 안 그러면은 커브가 이제 꺾이는 선이 다른 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커브가 일정하게 들어가면 사실 어떤 분들이 쓰시더라도 연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에서 그냥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주면 주는 대로 소리가 나는데 나는 이렇게 주고 있는데 갑자기 으아 이렇게 커진다거나 아니면 으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실 발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가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엑소틱의 하이 임피던스 볼륨 XVP250K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커브감 챙기고 튼튼함 챙겼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의 새로운 스탠다드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요즘 나오는 볼륨 페달들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볼륨 페달들의
딱 중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네요.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성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 가운데 있어서 선택을 하실 때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볼륨 페달에 물론 30만 원 후반, 40만 원 초반 투자하는 연주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좀 부담스럽다. 물론 이 그 투명하고 볼륨 페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그널에 방해가 안 되는 그 환경이 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셔야죠. 근데 가셔야겠지만, 뭐 저는 이런 거죠. 나는 볼륨 페달 안 쓰는데 솔직히 나는 그냥 온오프적인 느낌으로만 쓰고 싶고 뭐 그냥 내가 막 커버도 모르겠고 나는 볼륨 주법도 안 쓴다. 그런데 있긴 있어야겠다. 그쵸. 그러면은 뭐. 그쵸. 한 번은 접근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딱 엔트리 모델로 가장 적합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5. 오, 오늘 은총 씨랑 저랑 점수가 정말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랜 시간 저희가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냥 서로 이건 이 정도쯤이야. 점수 띠띠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제품을 갖고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림만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